마음이 다르다니까. 한계는 더 이상 나오지 말고 쳐다가 넣는 놈이고, 한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의 욕구란 말이야. 이제 이 공부를 좀 하셔야 이걸 들으면 재밌는데, 자, 좌우지간 재미는 나중에 있다 생각하고 지금은 재미없어도 들읍시다. 이렇게 이제 사주 구성상 되면, 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또 다른 하나의 힌트가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금이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을 볼 땐 자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배웠다, 그죠? 이 자식은 알겠죠? 도생금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낳았다. 남자는 없더라도 자식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좋아하는 것도 알 끼고. 그래서 대저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존재감은 내 인생에서 이래 봐도 없고, 우리 집에 가도 봐도 없고, 어디 짱박히 있는 거. 존재감이. 그러나, 내 자식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남편하고 씨앗을 받다가 자식만 낳아서 인생을 사는 거지. 남편하고 인연은 이제 다른 글자들이 없다고 봤을 때 별로 뭐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대단한 분이죠. 씨앗 하나 받기 위해서 남자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런 구성이 되면서 사주가 만약에 덥다라고 치면, 덥다 이러면 사주 구성이 목화가 많으면 되겠다, 그죠? 목화가 많으면 되겠다. 화를 중심으로 목이 보조가 돼준다면, 그러니까 목은 없다 했으니까 남편이 없는데 또 있다고 해놓으면 또 여러분 헷갈리라. 하여튼 이 사주가 덥다면 이런 데에 주위에 화가 많다면 필히 마른 땅에 이제 예를 들어 이 계절 자체는 추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데로 옮겨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건이 무척 덥게 만들었다면, 여기 뭐 개수가 있고 해가지고 무기에 합화돼서 덥게 만들었다면, 이 사주는 이 형태의 근본적인 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밀까지 나오느냐. 결혼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남자를 만났는가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뭐 하다가 만났겠어요? 이 사람으로 보면 이거의 본래 육치는 뭡니까? 재물이죠. 그죠? 돈 버는 와중에 남자를 만난 기라. 돈 버는 와중에 우리 닭집에 가서 닭을 매일 튀겨가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닭을 심으러 온 놈이라. 그래서 회사에 그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김구나 가서 닭 사온나. 그 사장님 차는 있고, 그래 그걸 타고 왔을 때 늘 그 닭집에 일하는 아가씨가 생각할 때는, 와, 닭을 저렇게 매일 먹는 걸 보니 얼마나 부자일까?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덜컹 아는 뵀는데 알고 보니 그 차가 누구 차래? 사장 차래. 하는 일은 보조래. 아는 났어. 그런 경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는 그 속에 돈도 벌지만 남자하고의 유관성이 늘 있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이런 걸 설명할 때 싹 웃는 분들은 뭐 좀 특징이 있대. 그럼 자기 사주를 생각해보면, 나도 혹시 돈도 버는 데서 남자를 만날 수 없을까? 그지? 그래,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영 여러분들이 필이 안 오신가 봐요. 내만 필이 오고. 자.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운 게, 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어려워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말자. 게임 한 째려보면 답이 나온다. 각 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글자는 10개 뿐이더라.
갑을 병정해가지고 개까지. 밑에 나타나는 거는 12개가 나타나더라. 이놈들이 청간에서 저것들끼리 관계가 어떤가? 어떤 놈이 주역돼서 나와 있는가? 시지에는 어떤 분포가 되고, 그게 계절적인 특성은 어떻고, 계절적인 특성은 어떻고, 그 놈들끼리 크로스되는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청간에 나타난 게 정신이요, 기운이요, 기백이요, 긴데, 그런 길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지지의 세력이 있는가? 그럼 아까 그 글자로 다시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슬 재미가 없어지는 때에 사주로 좁게 끈을 붙이나요? 그럼 이제 나중에 논 시간 여러분이 뭐 합니까? 자기 거 물어보고 하지. 이제 자기 사주를 갖고, 와, 내 남편 그럼 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응? 여러분이 남편이 힘이 나면 꼭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자. 아까 그 글자를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혹시 사주 일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간만. 아, 모른다, 일간이다. 모른다, 일간이 있다. 모른다. 아, 이렇게 적어도 돼. 모른다. 몰라도 관계 없어. 몰라도 관계 없다니까. 여기에 만약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있다 치자. 이 한글로 적어도 돼. 이렇게 남편. 그런데, 자, 층간에 나타나면 어떻다 했어?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동네 사람들이. 알아. 근데 남편이 있긴 있는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돼? 동네 사람 중에 반타작은 몰라. 남편이 있는 건 알지만, 뚜렷하게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를 몰라. 그럼 지지에 나타나 있어? 남편 있다, 그죠? 근데 지지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남편과 시동생, 남편 친구, 이래가지고 힘이 왕성하면,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 여기서 남편이 여기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죠? 직장이 요 직장하고 똑같다 했다. 직장이 꼭 여기 위에 있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직장의 명의 분이 천간에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 있다, 오픈되어 있다고. 여기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세력이 뭉쳐져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 알죠? 예? 그 동네만 안 벗어나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안에서는. 그 마실에서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거까지 모르고, 알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모른다에 남편이 있어. 여기에. 근데 밑에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어? 이것도 내가 모르겠어. 관계없어. 물음표라는 글씨가 이렇게 사주 봐도 다 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표가 항시 이 동네와 만나갖고 어디 놀러를 가면, 놀러 갈 수 있는 글자면, 또는 오아제, 또는 엔드가 아니고, 또는 이 글자와 맨날 싸워야 된다면, 이건 합치는 거고, 이거는 충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의 지지 세력이 힘있게 받쳐주고 있어야 이 사람이 밀어도 안 자빠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네, 선생님. 뭐 적는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글자면 내가 못 알아보겠구만. 수업하러 오신 분 아니죠? 웃으려고 왔지? 수업할 때는 별로 이래 없다가 뭐. 자, 이래 되면 우리 신랑이라는 요놈은 작은 바람에도 어떤 계기가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밑자바리가 정상이 아니니. 그런데 또 오히려 어떤 글자는, 또 A라는 글자는 내 혼자 이 힘이 되는 게 부족해서 다른 데 힘을 끌어와서 버티고 있는 글자도 있어. 그러면 실질 처음에 남편을 볼 때 이래 아랫도리하고 살펴보면, 아, 부실한데. 살면서 부단한, 이거 뭐 자기 노력을 떠나서 어떤 환경이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 맞다나? 나는 내 사주를 모르고 남편을 세워놓고 딱 보니까 남편이 이 밑에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없는 것 같이 사는 모양에도 등급이 천차만별. 천차만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까? 복망. 공황 상태, 망한 상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공망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책 쓴 사람 입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해놨을 뿐이고, 말로 못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려주고 싶은데, 얼만큼 때려주고 싶은지는 그거 안 돼. 사랑을 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는지는 다 달라. 그죠? 그리고 이 공망이라는 것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요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에게 쉬도록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했어? 안 했어? 7일에 1일을 하느님께서 편히 쉬라 하셨어. 7일 하루. 요것도 부족해서 국가에서 반나절을 또 더 줬어, 안 줬어? 아, 방공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방공일. 방공일 있단 말이야, 이 방공일. 그러면 7일에 한 번 쉬는 거면 14일에 이틀 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봐도 자연의 법칙이나 안 맞아. 자연의 법칙이 안 맞다니까. 얼만큼 시기가 딱 맞는가. 12분의 2를 시야 딱 맞아.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러니까 하느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쉬라는데 국가에서 방공일을 만들고 이런 놀토를 만들어 놨을까? 뭐를 조절하기 위한 작용인가? 내는 내 꼴린대로 생각하거든. 아, 내가 이미 역학을 공부해보니 12일 중에 2일은 쉬라 해놨더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역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맞아서 방공일을 넣어놨더라. 여러분들 6일에 한 번 쉬어야 됩니다. 공망의 긍정적인 뜻은 하루로 따지면 또 한 달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12분의 2는 쉬라고 해놓은 겁니다. 할리데이, 베케이션. 그런데 그거 안 쉬니까. 안 쉬면 어째야 돼요, 우리가? 아니, 뭐 시키는데 안 하면 어째야 돼요? 지가 아가한테 뭐 시켰어. 안 하면 어때? 어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니까 이게 긍정으로 갈 때는 지 알아서 휴가를 가는 게 공망이고 부정으로 오면 하늘이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만들어준다. 내 그리하리라. 계속 일해봐라. 뒤지도록 만들어주리라. 이 공방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이 명리학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쓸 사람은 따져보고 6일 갔으면 하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모르면 6일 지나서 10일까지 일해서 그럼 이틀 연달아 쉬어야 돼. 그리고 6일에 한 번 쉬는 사람은 낚시를 가도 객가에 가서 하루 떼기로 가야 되고, 모르고 10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 1박 2일로 무인도를 갔다 와야 돼. 이거를, 이게 자연의 법칙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간의 10개의 기운과 지지의 12개의 기운이 돌면서 짝을 딱 이룰 때, 천간 10개 다 쓰고 나면 지지 2개 남아 안 남아? 또 이해가 안 되죠? 아, 남다. 아. 앞으로 기계 한 개 갖고 댕기세요. 뭐, 삥 눌리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계를. 말하기도 귀찮은 모양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공망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이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그 글자가 공망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12분의 1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쉴 수 있고 자기 충전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놨단 말입니다. 응? 사람이 우긴다 하면 한두 번도 없는 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종교는 저는 하느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느님도 7분의 1로는 해결이 안 된 거를 명리학에서 답을 했다. 그걸 추적해 가는 게 방공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기면 또 할 수 없어. 그래. 맞는 것 같아.
자, 잘하면 교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오, 땅에 계신 어머니시오, 오, 어린 양에게 축복을 주소서, 12분의 2를 씌라. 이게 공망이란다. 공망. 공망. 그런데, 여기 설명하려는 게, 남편 자리 밑에 글자가 만약에 공망이었다.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 위에 내 남편,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 사주 본 거예요? 모른다는 내 사주 본 거예요? 저는 너무 사주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 선생님, 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우리 남편 사주 좀 봐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 아주머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본인 거를 보세요. 왜? 본인 사주에 이미 다 나와 있어. 너무 그 보고 생각하고, 인간은 모든 죄는 몸이 짓다 생각하고, 모든 좋은 일은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 집집마다 싸울 때, 새끼는 상대방 닮았다 하고, 그 새끼가 좀 잘나서 서울대학이라도 가면, 우리 집안 핏줄이라 하고. 그게 인간 근본적으로 좀 못됐어. 그게 인간의 속성인 걸. 자, 이렇게 남편의 자리가 공황이면 그 역량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거는 있는데 밑에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 온전하게 못 쓰겠죠. 그럼 이런데, 그럼 왜 팔자가 이런 거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데, 이런 모양을 취하면서도, 잘 살고 못 살고의 등급이 100등급이 넘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고. 교과선생은 뭐라고 생각하냐? 남편의 밑자바리가 공망인 자는 남편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똑같고, 있어도 쓰지 못하고, 인생은 개뜨끗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 적은 새끼가 개뜨끗은 새끼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주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사주 자체가 개뜨끗하면 볼 이유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제?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자리가 공망이라는 거는, 있어도 남편이지만 내가 형광등을 갈고 싶대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남편이 땡돌이면 갈아주지. 근데 여러분, 이런 모양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100등급이 늦다는 거면 알면 돼. 남편이 나사의 항공 우주 비행사. 내가 늘 집에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있어요, 없어? 있어, 없어? 대학교 학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이 남편인가? 그거 볼 수 있어, 없어? 내 감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카메라 찍어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새끼들 거짓말하기 바빠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나 없나? 그러고 왜 대통령도 그 돈 낸다는 거 아니니 여지껏? 저지문지 우리 이야기했지. 그때 여러분이 내 보고 뭐랬니? 좀 기다려보라고. 다 재산 정리가 낸다 했는데 왜 안 내니 여지껏? 뽑아라 한 믿어 본다 내가. 내가 이 수업을 계속 할 거니까 할 때마다 내가 씹을 끼라. 자, 그런 사람은, 그리고 또 공수표를 날리는데, 그런 사람부터 독도에서 여러분 등대지기를 하시는 분, 이제는 분으로 내려와요. 등대지기를 하시는 분, 섬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시는 분, 정치인 새끼들 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독도에 등대지기를 한다, 남편이. 그분을 매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 선에서 교육 현장에 있다. 못 봐, 그죠? 비행사다. 못 봐, 그죠? 의사다. 근데 의사도 일반 야매 의사가, 야매란 말씀 안 되지. 잘 말했네. 일반적인 의사와 세계적인 봉사 활동을 나가서 계신 분하고 다르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두가 다, 공망을 이렇게 구조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이 같겠냐 말입니다. 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양이 같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취하면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같이 있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모양의 구체적인 현상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자신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망이 아니야.
저 모분 같이 막 이 막 힘없을 좋아. 땡만 치면 집에 와가 집에 들어오면서 사고서 여보 씨 끝나 힘이 넘치면 저 집 그런가 봐요. 힘이 너무 좋다 치자 공망이 아니고 이런 경우를 또 상상해보면 이것만이 행복이냐. 물론 저것도 불행이라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일 또는 막 친정에 가서 내가 지금 친정엄마를 좀 병강으로 한, 뭐, 한 몇 개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해야 된다든지, 때로는 또, 뭐, 애인 생기가 그거 좀 놀고 이래 해야 되겠는데, 땡돌이 남편을 만나면 마음속으로는 이걸 얼마나 지우고 역학에서 배운 공망을 한 두 개쯤 갖다 놓고 짓겠노. 공망.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나이다. 단지 어떻게 쓰느냐 해서 공망도 아까 말했어요. 금융으로 쓰는 사람은 시 자기가 알아서 요즘 여러분들 좋은 산들은 휴식연제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등산 댕긴 놈들이 가가지고 코 풀고 담배 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래갖고 그 깨끗하게 하려고 몇 년에 한 번씩 시계해 주죠. 그걸 인위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10분의 1을 자의에 의해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12분의 1을 안 쉬고 살아온 사람은 하늘이 마땅히 쉬게 해준다니까. 푹 쉬게 해준다니까. 푹 쉬게 해주는 게 부도가 남이요. 병들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요. 헤어짐이요. 이별이요. 그 부부지간에도 12일 중에서 이틀은 안 만나야 돼. 알겠어요? 좀 테이프가 다 됐다네. 테이프 좀 갈고 가겠습니다.